자, 요 파트에는 독립이 뭔지, 종속이 뭔지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자, 독립은 말 그대로예요. 국어적인 표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A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맞죠? 그러면은 A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확률 B로 통일한다. 끝났어. A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중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A에 대해서 중에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어쨌든 무조건 B가 나오는 거야.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독립이라는 거. 조건부 아무리 확률을 해도 결과적인 값만 나온다는 거. 자, 종속은 뭐냐면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B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B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서로 영향을 준다. 자, 볼게요. 서로 독립이에요. 맞죠? 서로 독립이면은 교집합을 한다면 두 개를 그대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교집합 B는 우리 앞에서 조건부 확률을 배웠으니까 B와 A라는 곳에서 뭘 곱했어? A를 곱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독립이기 때문에 B와 A는 뭐로 바뀌어요? B로 바뀌지? 결과적으로 교집합 A 교집합 B는 A 곱하기 B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말 진짜 중요합니다. 배반 사건이 뭐냐면 서로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겹치는 게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렵진 않거든요. A하고 B가 서로 배반이래요. 그 말은 A가 B가 겹치는 게 없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A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B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A 사건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겹치면 안 되니까 B 사건은 일어나야 돼요. 그럼 B 사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A 사건의 영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영향 받았죠? A 사건이 일어나면 B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영향 받았잖아요. 영향 줬네? 무슨 사건? 종속 사건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P고 얘가 Q라면 우리 명제에서 배웠듯이 P는 Q다가 성립이 된 거예요. 자, 종속의 반대는 독립이거든요? 배반의 반대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마치 뭐예요? 대우로 들어갔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이번은 좀 더 깔끔하게 느낄 겁니다. 자, A사건은 홀수의 눈이고요. B사건은 3 이하의 눈이고요. 이 또는 O의 눈이 사건은 C가 됩니다. 서로 독립인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A, 교, B는 A 곱하기 B랑 똑같다라는 식의 성립되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A 교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홀수이면서 3이야. 뭐 있어요? 1, 3. 6분의 2. 3분의 1. 얘는 3분의 1 확률이에요. 자, 곱해서 3분의 1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A 사건은 홀수니까 2분의 1이거든요. B 사건은 3 이하니까 6분의 3, 2분의 1. 곱하면 3분의 1 안 나오죠.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식이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A 교시예요. 홀수이면서 2 또는 5니까 한 개밖에 겹치지 않죠? 자, A 확률은 홀수니까 3분의 1이 될 겁니다. 반이니까, 절반. 자, C 사건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맞죠? 3분의 1. 겹치는 거 있어요? 가능해요? 안 하죠.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 그러면 이기시겠지. B와 C가 겹치는 거 3 이하의 눈이면서 2 또는 5니까 6분의 1 확률이죠. 자, B 확률 3 이하니까 3개,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2 또는 5니까 6분의 2, 3분의 1 곱하면 6분의 1 나오죠. 독립사건 맞네요. 다음 1부터 20장 카지카지인데요. 한 장 뽑을 때요. 자, A사건은 3의 배수, 5의 배수는 B.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시오.
자, A 교 B가 과연 A 곱하기 B가 될지. 자,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동시에 15죠, 15. 자, 20까지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20분의 1 확률 됐죠? 자, 3의 배수는요, 나눠주면 돼요. 20개 중에요. 3, 6, 18, 6이고요. 5의 배수는요, 20분의 4가 될 거예요. 자, 약분할게요. 2, 2, 4. 아니, 4, 5, 4, 5로 한 번에 하자. 이렇게. 2, 3, 6, 10. 맞죠? 그러면 50분의 3이 됩니다. 안 되죠? 이거는 종속입니다. 독립이 아니다. 마찬가지. 세 번 던졌대요. 첫째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세 번 중에 두 번만 연속하여 앞면이 나오는 사건. 자, 독립인 거 찾으세요. A, 교, B가 과연 A 곱하기 B랑 똑같은지. 자,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동시에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오는 거 맞죠? 자, 세 번째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절대 중요하지 않죠. 자, 첫 번째 앞면이 나오니까 2분의 1이죠. 두 번째 앞면이 나오니까 2분의 1이죠. 맞죠? 그러면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요 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겹치는 거니까. 이해갔죠? 2를 곱하는 게 맞나? 아, 세 번 던지는 거지? 아, 그럼 C까지 고려해야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C는 앞면에 나올 수도 있고 뒷면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1이겠나요? 맞잖아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4분의 1이겠네, 그대로. 자, A 사건 볼게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죠. 2분의 1. 맞죠? 뒤에는 뭐 1이 나와도 상관없어. 자, 두 번째 앞면이 나오니까 2분의 1. 4분의 1. 맞네요? 독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AC 볼게요. A 교 C는 A 곱하기 C와 같은지. 자, 앞면이 나왔어. 맞죠? C는. 자, 일단은 A 사건은 2분의 1이 맞을 거예요. A 사건은 2분의 1이 맞을 거예요.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는 거죠, 지금. A는 2분의 1. C는 일단 3번 중에 2번이 연속이니까 3번을 던졌어. 2번이 앞면이 나와야 돼. 연속하여. 아, 연속하여 나온구나. 아씨, 그러면 해줘야겠다. 앞면은 H라고 할게요. H, H, T. 연속하는 거니까 T만 움직이죠? 세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8분의 3이 될 겁니다. 8분의 3인가? 세 번 중 두 번만 연속이다. 앞면이 나오는 거. 아, 가운데는 아니다. 맞지? 그래서 4분의 1이겠네,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연속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4분의 1이 될 거예요. 이해갔죠? 자, 과연 첫 번째 앞면이 나왔어. 근데 C처럼 두 번 연속이래. 앞면이 이렇게 나오거나. 맞죠? 더 이상 없죠. 연속해서 앞면 나오는 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앞면이 지금 맨 처음에는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8분의 1 확률이죠. 그럼 맞죠? 얘는 독립이에요. 이해갔나요? 자, BC 볼게요. 자, BC 같은 경우 또 한번 식을 적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B, 교, C는 B 곱하기 C죠? 자, 두 번째 앞면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네모칸 칠게요. 자, C는 두 번 연속이죠? 이렇게 나오면 연속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도 연속 맞죠? 두 가지네요. 8분의 2니까 4분의 1 확률이 되겠죠. 자, B라는 확률은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죠? B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두 번째 앞면 나오는 거니까. 뒤에는 뭐 상관없고, 앞뒤는. 자, C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중에서 두 번이 연속이니까 아까 몇이었지? 4분의 1이었나? 맞지? 그럼 얘는 다르네요. 그래서 얘는 종속이 됩니다. 자, 독립이죠? 지금 이게 A 곱하기 B에요.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요 놈을 통해서 A 합 B가 6분의 5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 잘 보면은 B에서 A를 뺀 거야. 맞죠? B에서 A를 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벤다이그램 표현하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 A
합비에서 A를 뺀 거야. 이게 2분의 1이야. 이걸로 구해야겠네. 그 6분의 5라고 하면 알잖아요. 6분의 5 빼기 A를 했더니 6분의 3이 된 거야. 그럼 A 나왔네요. 6분의 2였던 거야. 즉 3분의 1이었던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A는 일단은 3분의 1이죠? 그러면 교집합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A와 B는 6분의 5잖아요. A는 3분의 1이고요. B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맞죠? 교집합은요. 3분의 1, B가 되겠죠. 그걸 뺀 거죠. 그럼 6 곱할게요. 5는 2, 플러스 6, B, 마이너스 2B, 4B는 넘기니까 3, B는 4분의 3이 정답. 자, 149번 문제 풀 때 똑같이 한번 해볼 건데, 독립이라고 한다면, 자, A 교집합 B는 A 곱하기 B라는 뜻이다. 이거는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이 지금 3분의 1이라는 의미는 A라는 확률은 3분의 2다. 자, 두 번째, B라는 확률은 3분의 1이다.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2가 최종 정답이 되겠다. 자, 두 개가 독립이니까 교집합 B가 A 곱하기 B다. 자, 첫 번째, A라는 조건 10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자, 요 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A 합 B의 여집합은 5분의 2인데, 그러면 A 합 B는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B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합집합과 A와, 교집합에 관련돼서 한번 B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A 합 B라는 값은 A 더하기 B 빼기 A 교 B가 되겠다. A와 B는 지금 5분의 3이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A는 10분의 3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B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X라고 두고요. 교집합 같은 경우는 A와 B를 곱한 거기 때문에 A가 10분의 3이기 때문에 10분의 3 X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전부 다 10을 싹 다 곱하면 6이 되고 3이 되고 10x가 되고 마이너스 3x가 되겠다. 그러면 3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3이라는 값은 7x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x값 b라는 값은 7분의 3이 되겠죠. 자, a, b가 독립이다. 교집합이 a 곱하기 b다. 자, 얘는 좀 다르게 요거 해석해야겠네. 자, a 빼기 b라는 값은, 자, 기억하셔야 돼요. a 교 b의 여집합이 되겠다. b 교 여집하게 되겠다. 자, 근데 나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말고, 자, a와 이렇게 b가 있었다면 a 빼기 b와 여기죠. b 빼기 a는 여기죠?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건 A 합 B에서 뭘 뺀다? A 교 B를 빼주면 되겠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 문제가 되겠다. 알겠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A 합 B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비다. 맞죠? 자, 그러면 A 합 B예요. 첫 번째 식. 됐죠? 그다가 지금 물음표가 뭐냐면 지금 밑줄 근계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거니까 A 더하기 B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4분의 3에다가 6분의 5를 더하고요. 2 곱하기 하고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약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4분의 3 플러스 6분의 5 빼기 2 4분의 5. 자, 이렇게 두 개 계산을 하면은 6분의 5 기존에 있었던 거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랑 다름이 없다. 자, 그럼 통분을 하게 되면 12로 할게요. 10이 되겠고요. 요놈은 3이 6이 되겠다. 그러면 12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하면 결과적인 3분의 1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저게 무슨 의미인지 판단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갑이 합격할 확률, 을이 합격할 확률을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갑과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은 갑, 교, 을이 되겠죠. 맞나요? 동시에 합격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참고 생각해봐. 독립이라는 의미는요, 그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갑이 합격한다고 해서 을이 합격하는 거야? 아니죠. 갑이 합격한다고 해서 을이 불합격하는 거야? 상관이 없죠. 쟤는 쟤고 나는 나니까. 그러면 교집합을 하게 된다는 거는 두 개를 곱한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4분의 1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갑은 합격하는데 을은 불합격하는 거야. 자, 지금 A가 갑이 합격할 확률이라고 보여. B를 불합격할 확률이라고 볼게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별거 없어. 왜 없냐면 갑이 합격했죠. 4분의 3. 을이 불합격했죠. 3분의 2.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자, 갑과 을 중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아, 갑이 A고 을이 B라면 두 개를 합집합해라. 이런 의미죠. 자, 그럼 요거는 A 더하기 B 빼기 A 규비죠. 자, 그러면 A는 4분의 3이고요. B는 3분의 1이고요. 교집합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3과 4분의 1을 계산하면 4분의 2로서 약분한 2분의 1이 되겠고요. 플러스 3분의 1 하라는 의미죠. 그럼 6분의가 되겠고 3 더하기 2이기 때문에 6분의 5가 최종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A가 완주할 확률 5분의 1, B가 완주할 확률은 4분의 1.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독립이죠. A가 뭐 완주했다고 해서 B가 완주한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니까. 한 사람만 완주할 이제 확률이니까 결국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A만 완주하거나 B만 완주할 확률 이거 거는 거죠. 그럼 이거 모양을 봤더니 A와 B 빼기 A 교비를 의미를 하겠다. 맞죠? 자, 그러면 A와 B는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 빼기 A 교비인데 여기 뒤에 또 빼기 A 교비가 있으니까 교비는 이렇게 바꿀게. 아예 그냥. 그럼 끝났네.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1하고 4분의 1 곱하면 20분의 1. 그러면 결국 5분의 1에다가 플러스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10분의 1입니다. 자, 통분합니다. 20으로 4 플러스 5 마이너스 2니까 9에서 2 빼면 7. 20분의 7을 확률이 되겠다. 자, 다음 두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야. 적어도. 적어도니까 뭐야? 합집합이죠? 그래서 A와 B가 되겠다. A 더하기 B 빼기 바로 바꿀게요.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20분의 1이죠. 자, 그럼 얘도 20분의로 통분을 하게 될게요. 4 플러스 5 마이너스 1. 9에서 1 빼면 8. 4로 약분하면은 5분의 2가 최종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성공할 확률이 이거고 이거인 축구선수 AB가 있었대요. 한 번씩 승부차기 했나봐요. 그런가봐요. 자, A만 성공할 확률을 뭐 A만 성공할 확률이 15분의 4인가봐. 그럼 P가 과연 몇일까? 자, 한 번씩 승부차기를 했대요. A 성공했고 B를 성공했나봐요. 자, 그러면 A만 성공할 확률이 요거라는 의미인데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P라는 확률이 되겠죠? 아, 아니죠. P라는 확률 아니죠. 큰일 났네. 지금 요게 지금 15분의 4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잘 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잘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의미죠. A와 B에서 B를 뺐더니 뭐다? 15분의 4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요거는 A하고 B를 더하고 중간에 A 교비는 어차피 뭐 독립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로 할게요. 거기다 빼기 B를 한 게 15분의 4가 되겠다. B는 사라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A는 3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에 B라는 놈 같은 경우는 P가 되겠죠? 그랬더니 15분의 4가 나왔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뭘 곱할까? 15를 곱하면 좀 깔끔하잖아요? 5이 10, 마이너스 5이 10, P는 15를 곱하게 되니까 4가 되겠다. 넘기고 넘기게 되면은 6이라는 값은 10p가 되고 결과적으로 p라는 값은 10분의 6, 즉 약분이 돼가지고 5분의 3이 최종적인 p가 정답이 되겠다.